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주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 듣고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하며 여러분 때문에 끊임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성숙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믿는 이들을 위한 그분의 힘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그분의 강한 능력의 활동으로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펼치시어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능과 주권 위에 그리고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에도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는 자는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모두 용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회당이나 관청이나 관아에 들어 끌려갈 때 어떻게 대답할까? 무엇으로 답변할까? 또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에 알려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여러 있는 집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한 몸에서 난 아이가 저렇게 서로 다를 수가 있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둘이 반반씩 좀 섞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가끔씩 보면 천주교 신자하고 개신교 신자하고 좀 반반씩만 좀 섞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간혹 있습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어떤 때 보면 자기 삶은 아주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 되십시오. 아, 나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고. 천주교 신자들은 1년이라도 2년이라도 자기가 성당 나가는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입을 꼭 다물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저 사람이 천주교 신자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 저 사람 성당 다니셨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삶이 뒤따르지 못하면서 부지런히 그냥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좀 민망스러운 일인 것 같고 그러나 또 1년이 되고 2년이 돼도 입 한번 안 열고 꼭 다물고 그냥 도대체 자기 신앙에 대해서 또 하느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반쯤
반반씩 좀 섞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네, 오늘 복음에서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증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모른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또 하느님을 따르는 믿는 사람으로서 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남들에게 자기의 믿음을 소신있게 전교하지 못하면 결국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라는 것이고, 살아서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하느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할 것.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전교를 해서 정말 최소한 나 한 사람이 최소한 한 사람만이라도 영혼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고 또 나도 열심히 기도 생활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나뿐만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그런 지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특별히 10월은 전교회 다니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신앙을 잘 소개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사람의 아들을 거스르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두 말이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곧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나 성령을 모독하는 거나 똑같은 말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각오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또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이고 이제 벌써 또 한 주간이 이제 끝나는 그런 시간인데,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과연 얼마나 신앙인으로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으며 또 내가 생각했던 그 좋은 생각들을 얼마나 실천하면서 살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서 잘 마무리 짓고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하느님께 용서 청하고 또 그 부족한 대로 하느님께 봉헌하고 또 잘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결심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